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용인의 삼성 반도체와 용인의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산업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공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안성맞춤이라고 불리는 용인 경기도 안성시에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일명 소부장이라고 그랬죠. 안성에도 반도체 소부장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보도가 오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며칠 전에도 저희 유튜브에서 용인의 그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육성됨에 따라서 안성이 그러면은 배우도시로서 안성이 소재 부품 장비로서도 안성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안성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 단지 조성이 되는데 그럼 어디에 바로 안성시에서는 가장 큰 48만 평이 개발되는 여기가 바로 동신산업단지 요 부분이 바로 여기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요게 바로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동안성 인터체인지 또는 안성 맞춤 IC를 중심으로 해서 38번 도로가 겹치는 여기에 동신 산업단지가 안성시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부장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주변 지역에 여기는 1차 밴더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2차, 3차, 4차 밴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변 지역에 또 그러한 소재 부품 공장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협력업체 15곳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경제 효과는 연간 6조 원, 일자리가 9천 개가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 김학용 국회의원 지금 사진에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에 2030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 부품 협력업체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서 안성이 반도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을 지역구로 둔 4선의 김학용, 여기 사진에 보시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15개가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에 동신 일반 산업단지 안성에서는 가장 큰 48만 평이 바로 세종서울 고속도로 동안성 IC 또는 안성맞춤 IC 바로 옆에 생기는 동신 일반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약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주 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학용 의원의 사진의 모습이 보고 계시고 이번에 투자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전년도 매출 2조 3천억 원의 동우 화인캠, 매출 6천억 원의 에어프로 그 덕츠 코리아 등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협력 기업 15곳이 되겠습니다. 생산 품목은 IPA, 유티케미컬 등 원자재와 세라믹 가공품과 가공물 등의 부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도 이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면서 안성시에는 각종 산업단지 100만 평이 확보됨과 동시에 이번에 동신 산업단지에 48만 평이 공급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협력 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향후 안성시 동신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해서 용인 남사와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사업장 그리고 용인 원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동신산업단지도 이렇게 불을 켜고 이제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로 부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동신산업단지의 소재부품단지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경제효과는 연간 최대 생산 6조 원, 부가가치 2조 5천억 원, 일자리 9천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20km 이내에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업 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펩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이창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김학의 의원은 직접 만나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 땅 토지는 현재의 미성숙,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땅이 많지만은 이러한 각종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안성 땅은 앞으로 부가가치가 많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기업 투자 유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하여 심의 중인 반도체 소부장 특허단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투자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단지로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투자 규모도 역대급이면서 안성이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시, 그 안성시에서 가장 큰 48만 평의 동신산업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안성시 토지 투자, 그래서 이러한 동신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안성은 이제 산업단지의 그러한 그 첫 걸음을 걸으면서 여기저기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땅이 그만큼 미래가치가 높은 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토지투자 실전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 토지투자 모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토지투자 전문가인 저와 함께 좋은 땅 찾는 방법, 본디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매주 목요일 날에 용인 지역 투자 사례 분석과 그 다음에 안성 지역 투자 사례 분석을 하면서 안성시의 땅 또는 용인시의 땅의 신규 투자 물건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또 강의 후에 토론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답사와 임장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앉아서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전적으로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을 세미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억 원의 가치에 버금가는 정보, 노하우 제공, 돈이 되는 땅만 소개하는 이러한 강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용인시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실전 사례를 통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기타 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의 그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그 토지 투자의 대세는 용인과 안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성에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협력업체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동신 일반산업단지에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김학용 의원의 그러한 보도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덧붙였습니다. 안성 땅 토지 투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안성 땅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성의 동신 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협력업체 단지가 조성이 될 거라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